이런 가운데 37년 만에 기업 분할을 결정한 SKT가 이번에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섰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사실상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했다고요? 네, SK텔레콤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약 2조 6천억 원 어치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869만 주로 발행 주식 총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국내 4대 그룹 자사주 소각 사례 중 발행 주식 총수 대비 물량으로는 최대에 해당합니다. 금액으로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의 발행 주식 총수는 기존 8,075만 주에서 7,206만 주로 줄어듭니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6일입니다. 근데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역사가 또 세워질 것 같은데요. 주주 환원 차원이겠죠? 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릅니다. SK텔레콤은 자사주 소각이 인적 분할 추진에 이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등을 자회사로 두는 존속회사와 SK하이닉스 등을 자회사로 두는 신설회사로 사업 분할을 결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신설회사와 SK합병설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이 합병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막히게 됐습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소각 후 남은 자사주 90만 주는 향후 구성원 주주 참여 프로그램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 등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